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어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거냐 하면 무엇이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로 이끄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쟁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은 무와 무엇의 전쟁이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인데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밝히신 것은 말씀이셨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 그것이 빛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또한 그 말씀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서 된 말씀을 나누셨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또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나가든지 빛과 어둠을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야 이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채우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채워주기 원해서 너희가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성결케 하게 하신 것은 3일의 양식을 준비하게 하며 그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곧 요단강을 가르는 일이요 그것은 곧 전쟁의 승리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 승리를 이끄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 가나안의 전쟁은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실 만큼 여러분은 어둠의 사람들을 드러내셔야 돼요. 어둠의 일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복지가 되어지려면 내 안에서의 어둠은 말씀과 함께 드러나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동안 잘못 먹은 유교병과 무교병은 분리가 돼야 돼요. 유교병은 다 내쳐야 돼요. 그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혼돈이 와요. 말씀을 바로 먹어야 되는 이유는 무교병의 말씀과 유교병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건 우리로 방언을 하기 위해서 오게 한 게 아니고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오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이 말씀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되어져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쪼갤 때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고 쪼갤 때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 말씀이냐 아니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든 말씀이냐 이거를 쪼개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에 말씀으로 쪼개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왜 채워야 되냐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어 사용해서 나아가서 어딘가에서 그 말씀을 쪼개서 드러내야 될 때에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선포할 때에 그게 그대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잡힌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명령할 때 그냥 그대로 그게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드러나고 떠나가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적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를 먼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이유예요. 오직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전쟁의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기시는 분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함께 해야만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3일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다 회복하는 역사,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신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에 이루신 건 뭐죠? 다 기업을 회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을 아담 안에서 마귀에게 다 빼앗긴 그것을 도로 다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희년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다 취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영혼을 쟁취해와야 돼요. 빼앗겼잖아요.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빼앗겨서 거기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데리고 와야 돼요. 다 되찾아와야 돼요. 주님의 구원은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은 건져내다. 어디서? 어두움에서 건져내다. 근데 어두움에서 건져낼 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그게 바로 전쟁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단 한 분 우리의 구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통치자.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으로 승리를 하고 지배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것을 알게 할 수 있지. 내가 죄인의 속성으로 죄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인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주가 되는 걸 나타낼 때 그분에게 속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키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고 그분이 만물의 주라는 거.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움직이면 그 앞에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다 그랬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다시 말하면 피값을 지불하고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취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거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어져서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너희를 뺏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얹혀진 자인 거예요. 그분 손에 얹혔다는 얘기는 능력의 손 안에 보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얹혀졌고 그 안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그 능력의 손에 대적해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 반드시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다 내쫓을 것을 너희가 안다.
이거 증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의 기업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의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 그래서 모든 가나안 족속은 다 소멸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땅, 그의 나라, 그의 기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나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길갈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했냐.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해요. 다시 할례를 왜 해야 되나? 그 이유는 광야길에서 난 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훈련을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의 표징을 가진 자는 아직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받는 길에서는 온전한 약속의 표징을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 받으면서 엎어지고 제껴지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면서 왔지만 그 할례라는 건 내가 죽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모든 경험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삶의 경험 속에서 그 광야길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에 진군을 해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게 해라.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았어요. 나머지 어린아이부터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여기에 이르렀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한 것을 뭐라고 말했냐? 길갈로 표현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게 된 것을 말합니다. 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40년의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계시록의 6장에 가보면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거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거예요. 누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진노와 심판이 있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노와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도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이 땅에 아무리 재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때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먼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갖게 했다? 믿음을 갖게 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끌었는데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봤을 때 벌써 불평불만을 했더라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그걸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많은 훈련 속에서 결국은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엎어졌다 새겨졌다 하는 일을 했지만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생명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도록 귀가 열린 자가 돼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절대 순복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말씀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으로 이겨요. 성령님이 뭐와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을 때 그걸 내가 받고 아멘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또 역사를 해서 생명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나타나. 주님이 선포하라. 그래서 그거 선포를 하면 그 선포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하라. 믿음의 신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가 언제냐 하니까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달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들이 길갈에 와서야 만나가 그쳤어요. 길갈에 올 때까지 계속 만나를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길갈에 왔을 때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유월절 1월 14일인 건 맞죠. 유월절에 그들이 유월절 규례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길갈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을 때 만나는 그쳤어요. 이들이 심은 거예요? 이들이 키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심지 않고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축복이에요. 그냥 거저 떨어져요. 우리 이 땅에서의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심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걸 먹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자가 되었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로부터 주신 걸 먹었고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준 거예요. 요단강은 어떨 때 건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육에 대해서 죽어지고 영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졌을 때 이제 이 마음에 할례가 되어진 심령이 되어지면 그 땅의 소출을 먹게끔 하시는데 그것이 주님이 그냥 얻게 하시고 먹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그와 같이 했을 때 은혜로운 말이 그 다음에 또 13절과 14절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기서 보니 여호와의 군대장관 누구예요? 미가엘. 미가엘이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을 승리할 것을 약속했어요. 차지하도록 승리케 하실 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미 전쟁에 이기도록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뭘 싸운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뭔가 참아내야 되고 나 혼자 이거를 이겨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전쟁이에요. 영혼을 건져내와야 되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내쫓아야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취해와야 되고 천국을 쟁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전쟁인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싸워가는데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을 보내놓으셨더라라는 거죠.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돕도록 기다리고 있으니 당연히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이긴 전쟁인 걸 믿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 전쟁을 칠 때 이겼다라고 믿고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셔서 차지하도록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내가 쟁취하면 되는데 그것을 믿고 우리가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은 건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미 그 군대 장관이 앞서 싸우도록 주님은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지.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뭐라고 말을 하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가나안 땅은 이방 족속 죄악된 자가 사는 땅인데 지금 이들이 서 땅, 군대 장관도 오고 여호수아도 있는 그 땅, 거긴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었던 신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신었던 신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신겨준 거룩한 신을 신어야 돼요. 거룩한 신이 뭐예요? 복음의 신.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도 내 가정의 구원도 나의 모든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직 수고하다 하지 않은 것도 먹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한 거예요. 이미 다 누리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쟁취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뭔가 허덕허덕 해가지고 겨우 조금씩 얻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건 주님이 딱 연결해 주시면 그냥 가서 취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육체의 것에 초점 맞추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믿고 나만 믿고 섬기면 된다 이거거든요. 복음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야. 나는 그냥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야. 그러면 수고하지 않은 것도 먹게 해주시고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잘못한 게 뭐예요?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곡식과 기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은 까마득하게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했던 것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하면서 애쓰면서 돈을 벌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믿음 안에 사람은 주님이 순적하게 다 얻을 수 있게끔 주셔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 거 믿으시죠? 그분은 순적하게 때를 따라 곡식과 기름을 주셔서 양이 새끼를 잘 낳아서 그걸 믿도록 누굴 예표로 주셨어요? 야곱!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받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결단코 널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라반이 열 번이나 번복을 하고 값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해도 야곱은 재산이 풍부해졌어요. 전박이가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러면 전박이가 나오고 얼룩진 게 내 것이 될 거라 하면 얼룩진 게 나오고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야곱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내 손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하고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을 가. 응? 내가 뭘 해야만 되지 않을까? 돈 벌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마음으로 날 섬겨라. 네 사랑으로 날 섬겨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물질로 섬기도록도 해줄게. 이게 다음인 거예요. 항상 네 마음, 네 믿음과 사랑으로 날 섬기는 게 먼저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싸우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리고성에 가기도 전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할례를 하고 나니까 군대 장관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군대 장관이 이 땅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방인의 땅이 이미 거룩해졌어요. 아직은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나를 이미 예수님이 피로 사시고 너는 거룩하다 말하신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아직 더러운 게 거기 있지만 너는 거룩하다. 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택했기 때문에. 세상 신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내 앞서 가시면서 전쟁을 싸워서 이길 거니까 그것만 믿고 난 따라가면 거룩한 땅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하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요.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께 맡겼을 때 사업도 온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했다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주. 주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가 되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전쟁을 그분이 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주로만 모시면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에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호수아서 6장 본문으로 가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라.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도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돌아요? 군사들만 도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말해요.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붙잡고 서야 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 이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무장한 군사가 제일 앞에 서야 돼. 두 번째, 일곱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이 서고 세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쓰고 맨 뒤에 후군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머물게 하는데 6일 동안 돌 때 잠잠히 그것만 했어요. 무슨 소리만 들렸겠어요?
양각 나팔이 부르는 소리. 이들에게 나팔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은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때 전쟁에서 양각 나팔을 불러요. 그래 이미 이 나팔은 승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이긴 것 같지도 않아도 승리의 찬양을 여러분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불러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인 걸 알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승리의 나팔을 입으로 부는 게 뭐예요? 선포예요. 나는 이미 거룩함을 얻은 자야. 내가 아무리 죄악이 있어도 나는 이미 거룩함을 얻은 자야. 아멘.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니 너희들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어. 아멘. 이게 뭐예요? 선포죠.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선포. 나는 이미 거룩해진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악한 것들을 내가 이겼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모르는데 이겼다고 믿는 거죠. 왜? 주님이 이겼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차지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너희는 있을 수가 없어. 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꼼짝 못하고 가요. 근데 이게 나를 지배하나. 오늘은 무기력의 영이 나에게 왔구나. 무기력해. 오늘은 우울의 영이 와서 나를 우울하게 해. 오늘은 나에게 비관의 영이 와서 나를 비관하게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역사를 할 때 웃기고 있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와서 나로 하여금 다 귀찮아. 그럼 이게 찾아왔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땅인데 감히 어디 더러운 게 와서 말씀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둠을 내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야. 이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야. 있을 수 없어. 가. 이걸 믿음으로 믿고 선포를 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걸 붙잡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죽었는데 그걸 붙잡으면 안 되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왜 이걸 붙잡니? 난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주로 붙잡고 모시는 자가 되어지면 그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니까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장한 군사가 제일 앞에 서요. 뭘 가르쳐준 거예요? 앞에 예수님이 가고 뒤에 영광이 호위를 하고 반바퀴 도는 사람들을 보니까 앞에도 군사고 뒤에도 군사예요. 앞에도 군사고 뒤에도 군사고 그 다음에 군사 바로 뒤에 승리의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배열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행군을 할 때 행렬이에요. 왕이 행군을 할 때 왕이 타는 가마에 타고 갈 때 군사들이 앞에서 먼저 나아가고 그리고 왕이 행차시다 하면서 나팔을 부르죠. 그리고 왕의 뒤에 군사들이 호위를 해요. 이게 왕의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배열을 하고 보라라 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행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에 행차를 하셔서 돌고 있는 여리고 성을 오늘 본문 보니까 여리고 성이 첫 번째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것으로 여리고 성이 드려진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천국의 권세가 내려와 행차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의 생차는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까지 다 행차하실 거. 이게 창조의 6일이죠. 그 모든 일을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6일 동안에 다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때 임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게 부활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히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머지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의 행하는 이 모든 싸움에 왕의 행차가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면 왕의 행차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것마다 왕의 행차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왕이 누군데? 예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예수님이 가는 게 돼서 벌벌벌벌벌 다 떨어야 돼. 마귀들이. 그 믿어지세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군대장관이 앞으로 뒤로 호위하고 여기 돌 때는 군대장관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군대장관이 이미 왔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가나안 땅의 전쟁을 군대장관이 돕기 위해서 온 것은 보이는 군사가 앞에 있고 뒤에 있지만 천사들이 누구를 호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천사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거. 그 지음을 받은 건 가진 그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 결국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도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좌정하시는 왕이 되시고 그분이 왕으로 나에게 좌정했으니 내가 가는 곳마다 왕의 행차시다. 여러분 가면서 뭐라 그래? 왕이 행차하신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이 그래야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것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마다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뎠고 백성은 그 뒤로 그냥 따라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왕의 행차를 이루어가는 행보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 가지시겠어요? 믿기만 하면 왕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를 가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한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 선포가 겸손인 거 아시는 거죠, 이제? 내가 없이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자는 그 겸손의 선포가 당당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진 것을 자녀의 권세라 말하고 그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너무 잘 알죠. 왕권을 가진 자인지 안 가진 자인지 잘 알아요. 왕권을 가지고 나가면 일곱 길로 줄행랑을 치는데 왕권이 없으면 와서 물어 뜯는 거죠. 틈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의 싸움이 이 보이지 않은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은 영이 와서 여러분 째리면 눈은 감겨있고 헛손질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땐 주님의 보호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들이 한 것은 행진밖에 없는데 이 행진이 왕의 행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일곱 번째 바퀴를 돌고 다 돌았을 그 시점에서 외치라 그런 거죠. 나팔을 부는 것도 승리의 나팔이고 외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외치고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에 모든 걸 마치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중 왕으로 앉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야 외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삶이 이 왕의 행진을 잘 끝내고 마지막 마칠 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요? 6일에 아담이 창조된 것처럼 여호와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서 교회가 그 형상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단 하나 말씀을 받고 순종한 것뿐이었다는 것. 그 순종이 왕의 행진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주님이 하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외치고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우리 주님이 잠잠히 왕의 행진을 해도 여러분 안에 빛이 가득하면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잠잠히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왕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왕권을
이미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안 가진 거야. 믿으면 가진 거야. 육에 대해서는 죽으셔야 해요. 감정 꺼져. 육의 생각 꺼져. 오직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잠잠해라, 잠잠히 가면 돼요.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치면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전하려고 애써서 전하면 걷어지는 게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주님이 전해라 그럴 때 전하면 확실한 소득이 있어요. 굳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고 열심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가 내가 할 바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승리는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돌아라 그러면 돌고 쉬라 그러면 쉬고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의 첫 것으로 들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잠잠히 오직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한다. 본 것을 말한다. 다 말하게 한 것만 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복음만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털 깎는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은 왕 중에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라는 걸 나타내는 건 여러분이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에게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리고를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무너뜨렸던 이들, 그래서 이제 아이성 이까지 거 누워서 떡 먹듯이 취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패배가 무엇 때문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것은 여리고성이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다 바친 게 되어져서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취한 아가는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도 바친 바 된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10의 일을 도둑질을 하면 자기 인생이 바친 바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죽는단 말이에요. 10의 일을 적당히 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 10의 일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바쳐졌거든요. 첫 것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 10의 일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면 하나님 것을 도적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죽음에 처하게 된다 말이야. 즉 복음이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죄의 값을 자기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치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내가 효력으로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게 10의 일을 드리지 않는 자인 거예요. 10의 일을 드리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효력으로 얻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나의 첫 것이 되어졌고 나는 그분에게 모든 것, 주신 것을 다 얻는 자가 되어지는 너무나 큰 진리가 10의 일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죽음은 전체의 하나가 죽은 거거든요. 대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의롭게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모두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한 덩어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동참된 자가 아니면 나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 속했느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느냐,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믿음의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해보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의 떡강주리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 주님이 시험해보라고 한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하라고 구약에는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차고 넘치는 부요가 있음을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고 내 삶도 주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분을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아간은 죽음을 자처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다 대패를 하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성도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이 한 교회가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체 하나가 문제가 생겨 고장이 나면 온 몸이 고통을 하잖아요. 이 아이성의 패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넘어지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쓰러지지 않아야 되는 건 내가 서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그래서 내 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성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한 떡을 떼어서 먹고 한 사랑을 입고 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소망, 한 주를 모신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져야 육의 내가 아닌 성령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입을 열 때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른 영혼의 양심을 생각해서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입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저 영혼을 생각하고 입을 벌려야 하는 거죠. 아이성은 그 아간이 한 사람의 범죄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마음이 녹았고 다 애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 한 사람의 범죄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삶은 패배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오직 승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의 승리를 말해준 것이고 그 십자가로 드려진 것을 내가 취해버려서 10의 1을 내가 도둑질을 해버리면 나는 불순종의 패배에 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범죄한 게 되어지고 이스라엘도 다 바친 바가 되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이 아이성의 패배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승리를 장담을 했어요. 이들의 착각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를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은 패배뿐이다라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내 영이 지고 지면 어떻게? 영원한 지옥인 거고 아무것도 없어도 매일매일 승리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얘기는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믿으니까, 그분에게 맡기니까, 아무리 수고해서 집을 세우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고, 또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보호되어지는 게 뭐죠? 10의 1이 그 의미를 담아주잖아요. 너희가 한번 해봐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거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여 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헛되지 않게끔 다 결실로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성은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이 바친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무너진 것을 절대 다시 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이? 가서 여리고성을 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드려진 거에 대해서 내 안에 구원을 얻으려는 어떤 길을 준비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준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십자가에 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복음으로 그 자리를 다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 전투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느냐?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3일을 위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지, 왜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에 초점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초점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평강 얻게 하시고 희락을 얻는 신년을 얻게 하신 거예요. 신년은 시작이고 계속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장막절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림이 있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절에는 서로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같이 그것으로 즐거워하는데, 내어놓았을 때 그 내어놓은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의롭고 평안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준비케 하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나안 전쟁을 다 치러야 돼요. 가나안을 다 회복하는데 450년이 걸렸어요. 이 수고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면서 하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누리면서 그걸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권을 누리도록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믿고 기쁨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걸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주님과 함께 동참하도록 다 준비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는데 안 믿으시면 예수님이 슬픕니다. 너무나 자상하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앞에 뒤로 누가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들이 가고 있고 우리 뒤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호위를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 가운데에서 왕권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 왕의 행차시다 그러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네, 오늘은 쉬는 날 가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나가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하나님이 외치라 그러면 외치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다 취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러니까 영혼들을 취하는 거예요. 고을을 하나 뺏고 하나 뺏고 뺏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을 만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룬 자들을 기뻐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믿어지세요. 내가 이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을 믿고 아무 것에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